콘서트 망치는 생각했던 1월 연초라 약속이 많아서 다음에 해야지. 2월 설날이 있어서 음식해야 하니까 봄에 해야지. 3월 미세먼지의 황사에 아직 여름이 많이 남았으니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해야지. 4월 한국 살면서 4월처럼 날씨 좋은 달이 없으니 소풍 다녀와서 다음 달에 빡세게 하자. 5월 여름 다가왔으니 비키니는 이미 포기. 일단 먹자. 6월 운동할랬더니 장마기랑. 7월 운동 갈랬더니 태풍. 8월 어차피 끝난 여름, 가을에 선선할 때 해야지. 9월 쓸쓸한 가을인데 옆구리만 쓸쓸하면 됐지 내장까지 쓸쓸할 순 없다. 10월 단풍 구경 가서 치맥해야 하니까 다음 달부터. 11월 곧 겨울이니까 두꺼운 옷 입으면 티 안 남. 12월 연말에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랬음.